너 진짜 나 만날 거야? 나에 대해 잘 모르잖아. 내가 널 어떻게 알아? 30년을 같이 산 우리 엄마도 아빠가 무슨 생각으로 사는 인간인지 모르겠다는데? 아니, 뭘 알아야 사귀나? 알고 싶으니까 사귀는 거지? 아, 오케이. 일리가 있다? 묘하게 설득돼? 로봇이야? 긴장 풀어. 나까지 어색하게. 암튼 상당히 일리가 있고 그런 의미에서 나한테 시간 좀 주라. 마음의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다. 뭔 시간? 야, 내가 부족해? 내가 실력이... 실력 하나 조금 인간적인 거 그것만 아니면 나 스포츠 3대 여신 됐어. 신이 다 주지 않은 거지 나한테. 세상이 더럽게 공평해서. 아니, 그러니까 이렇게 저돌적으로 막. 근데 내가 좀 부담스럽고 내가 무섭고. 와, 눈 겁나 높네. 무슨 네 이상형이 김연아야? 아니 뭐 박준영이야? 아, 씨. 아, 코 쪼갔어. 그냥 때려쳐. 육정환, 구매 취소! 맞아, 맞아, 맞아. 단순 변심으로 인한 교환환불 불가한데나?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될까? 배송이 시작됐는데 도착까지 시간이 좀 걸린다. 뭐 이렇게. 아, 내가 헤어질 거라고 생각해. 이게 지금 상황 파악 못하고 계속 장난치네? 야, 왜 울어? 자존심 상해서! 야, 내가 바보야? 네 첫사랑 때문인 거 모를 것 같아? 그 여자 데려와! 내가 다 말해줄게! 이렇게 절절하게 못 있는데 너 다시 한번 만나달라고! 못 데려와. 없어. 죽었어? 그래서 너가 그렇게 치명치명했구나. 아니, 한국에 없다고. 짜증나. 옛날 얘기할 거 없고 그냥 내가 누굴 만날 수 있다는 생각 자체를 못 해왔어. 근데 네가 내 생각보다 너무 빨리 온 거고. 어, 그래서 너 타이밍 놓쳤어. 나 술집에 가방 두고 왔어. 들어가자. 네 가방 네가 챙겨. 실례 좀 할게. 내가 본능적으로 타이밍은 안 놓치고 살아서. 뭐 한 거야? 나도 모르겠다. 야! 야, 내려와, 이 미친놈아! 야! 야, 육정아!